남쪽의 유다 왕국에는 여러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 달랐어요. 아하스는 나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어느 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했어요. 아시리아 군대는 북이스라엘 땅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몇 년 뒤에는 남쪽 유다 왕국을 공격했죠. 히스기야는 두려웠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거라고 믿지 않았죠.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은을 모았어요. 그리고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어요. 그래도 아시리아 왕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장군 몇 명을 큰 군대와 함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 말했어요. 너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우리 군대가 너희 군대보다 강하다. 지금 포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아시리아 왕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의 편지를 펼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할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에 들어가 수십만 명의 적군을 죽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시리아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죽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예수님도 그의 백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